자, 하지 말고. 야, 생일이 아닌데 무슨 생일 축하야. 야, 누나야. 아, 야, 잠깐만. 아,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입에다 젤리 왜 넣었어? 아, 이거 죽겠다. 아, 왜 그러? 다들 처음 보는 장소시네. 너 원래 안 입고 자. 어? 나 요즘 입고 자. 엥? 요즘 수면하나만 입고 자잖아, 원래. 어? 누나는? 이상하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집콕템 하나씩 가져오려 했잖아. 맞아요. 이제 얘는 집 지키는 개, 우리. 와. 집 지키는 개, 우리. 그러면 소우 형이 집 지키는 개, 우리 가져온 김에 이렇게 한번 돌아보자. 네. 일단 이 친구를 소개하자면 뭔가 심신의 안정을 살짝 주는 표정을 저는 이게 뭐야? 돼지는? 돼지는 이 이게요. 밤에 불 다 끄고 이거 하나 틀면 은은해가지고 좋아요. 이거 근데 너무 커. 저희 집콕템은 진짜 찐 집콕템. 찐이. 제가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러 다닐 수도 있고요. 낚시를 하고 싶다. 약간 삽질을 하고 싶다. 짱이죠? 저는 중둥이는 뻔해서 새로운 걸 가져왔어요. 바로 저 친구인데요. 짠! 빨간색, 주황색. 저는 맛있는 템. 패드. 형은 그냥 생활 필수품 아니에요? 이거 왜 직구탱이 아니야? 직구탱이 평상시 들고 다니는 저의 그림도 그리고 브이로그 편집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멋있네요. 저 이 친구 조금 약간 탐나요. 저도 없어요, 저는. 저 마침 그 패드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있는데 패드가 없어가지고 사용 패드를. 저는 사실 집콕템이라고 하면은 저희 집에서 아 맞어! 너 저거 타고 다니잖아. 매발 자전거. 매발 자전거 어떻게 된 거야? 코 운동. 아 이거 미는 거? 응. 코 운동을 왜 해? 코. 아 코. 코 잘생기려면 코 운동 해야 돼. 그럼 서호 형 혹시 그 집콕템은 집에서 뭐 해요? 어두운 데 들어가면 애가 무서워서 얘가 커져. 지금 뭐 커져요? 커질 수 있잖아. 커질 수 있어요? 네. 보여줘. 반응이 네, 어두운 거야? 어두운 데 집어넣어야 돼. 그거 한 번 뒤에 꺼내면 돼. 그럼 반응이 만큼 커질 거야. 우와. 이제 편집탐 3분이 지났어요. 3분이 지났어? 우와. 서호 형! 서호야 너 써봐. 너 써봐. 침투로 남았는데. 얘 갑자기 철사가 왜 생겼지? 이걸로 찔러. 우린 피아 인식을 하는 거지? 아 못해. 흐린 눈을 하고 계시다. 흐린 눈이 들어왔네? 흐린 눈이. 햇볕 최근에 쌍수했다던데? 그때 주인도 안 했는데 지금 혼자 할 수도 있어. 주인은 쌍꺼풀이 있어요. 주인이 따로 있었어 형? 형 형이 주인 아니구나. 엄청 보지. 사실 내가 주인이야. 햇볕 수어 빨리 가 분명히 이제. 그런 거 있어? 그 가져오진 못했지만 나름 집콕템. 나 핸드폰 거치대. 뭐 야식 먹을 때도 뭐 누워서 또 드라마 보거나 뭐 예능 볼 때 이럴 때 되게 굉장히 편리함. 난 포도주스. 형 포도주스가 이런 템이야? 사실 난 집콕템 할 만한 게 운동기구 아니면 이제 그런 거 없는 거. 나도 사실 없어. 집에 있는 시간이 없어. 그러네. 집에 있을 때 뭐가 있을까? 뭐해? 나도 대리님 있는데 원룸 쩔어. 무슨 대리? 곧 퇴사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했는지 모르겠다. 아 그럼 2대1? 알았어 나가야지. 그렇게 부탁으로 일하는 부장이나 대리나 똑같아 아주 그냥. 에이 근데 그 부장은 괜찮다던데. 세계관 생각하자. 세계관 형동. 우와 나는 나 몰라 왔다 갔다 다 애지둥지 아끼던 야 그 와중에 먹을 때 엄청 빨리 먹고 말았네. 어 잠깐! 저게 뭐지? 우와 종이가 생겼어. 아까부터 있었어. 이렇게 많이 있네. 아, 쟤 안 보여. 어제 안 보여. 저기 거울 없으니까 쟤 안 보여. 아 그렇게 하면 비쳐.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눈을 감아. 우리 진짜 재밌다. 우리 여기 가운데서 과자 하나로 얘기하고 있고 둘이 양쪽에서 싸우고. 야. 아 매워. 맛있어. 됐다. 뭐야? 말하는데? 내 입은? 어? 정답! 하루라도 떨어져 있고 싶은 사람. 정답이야? 아 근데 그건 내 마음속에 내 아들이었으면 하는 사람. 아우 정답! 나중에 내가 씻겨줘야 되는 사람. 한 말이야. 서호 형이 한 말이랑
어쨌든 관련이 있어. 도와주고 싶은 사람? 시켜주는 사람? 시켜주는 거에 포인트를 주지 말고 그거에 관련이 있는 하는 같이 샤워하고 싶은 사람. 시원 맞아. 생각보다 오래 씻는 사람. 아니야. 하는 생각보다 청결한 사람. 그렇지. 근데 뭔 줄 알았는데. 어? 권이. 아 진짜 더럽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잘 씻는다. 근데 나 되게 찡지 않았지. 나는 생각이니까.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화면 진짜 더러운데 생각보다 잘 씻는 사람. 어, 그러니까 어쨌든 비슷한 게 맞다 느낌이야. 더러운 줄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 굉장히 깨끗한 멤버였어. 이유가 뭐냐면 말해봐. 자기가 있는 곳만 깨끗해. 아, 그러니까 그 주위는 진짜 막 옷이고 뭐고 다 이렇게 지저분한데 그 주위 딱 그 에리어가 있잖아. 그 부분만 깨끗해. 그거는 포기할 수 없지. 오케이, 그럼 생각보다 깔끔한 레이븐 형이 그 다음 걸 한번 뽑아봐요. 자, 다음 질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마이는 말이야. 나는 내가 이렇게 느꼈던 적이 딱 한 번 있어. 오케이. 권이. 뭔데? 정답! 사라졌으면 좋겠는 사람. 그냥 멤버. 왜냐면 딱 한 번 있다고 그랬잖아. 여러 번이야. 힌트를 주면 해외 갔을 때야. 레이븐! 진짜 이 내가 진짜 혼내 보고 싶다. 아니 뭐지? 사람들이 혼내 봐. 쉬워. 얘랑은 같은 방 쓰기 싫다. 이유야. 내가 제일 괜찮겠지? 이유야. 아니 이게 이유야. 그게 이유야. 이게 이유라고. 아! 잠버릇이 가장 심한 멤버죠. 아, 그 점을 약간 벗어났어. 잠버릇? 아니 그. 자, 봐봐. 표정 잡아야 돼. 환웅! 내가 제일 많이 눈치 보는 멤버. 아, 되게 비슷해. 시온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멤버. 아, 아니야. 시온. 내 눈치를 보는 멤버. 아, 레이븐. 버릇 때문에. 환웅. 불편해? 어색해? 환영! 눈도 마주치기 싫을 정도로 야, 싫은 멤버. 너 그냥 싫은 거야. 쉬워. 어색한 멤버. 맞아. 어색한 멤버. 둘이 어색해? 야! 뭐냐면 단둘이 있으면 어색한 멤버. 어렵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잠깐. 지금은 굉장히 친해? 오늘부터 어색해. 자, 다음 멤버. 오케이, 다음 멤버. 나에게. 내려. 어, 보인다. 어? 내 생각에 환웅이네. 맞아, 환웅이야. 어, 진짜? 생각보다 거슬리는 멤버. 앞뒤가 다른 멤버. 보이는 거는 이제 사람들 보이는 거는 정식하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뭐라는 거야? 힌트는 단어로 하나 줄게요. 비밀. 비밀? 환웅! 비밀이 제일 많은 멤버. 탈 수도 있는데 달라. 아! 숨기는 게 많은 멤버. 아, 얼추 비슷한데. 아, 권이. 알 수 없는 행동을 제일 많이 하는 멤버? 그럼 여러 개 좀 줄게. 네. 얄미워. 그래, 일단 난 얘가. 얄미운 행동을 해도 믿지 않은 멤버. 땡. 관계 끼고 모른 척하는 멤버. 야. 나 아니야. 김혜중은 형이 스스로 알아, 어떡해. 알아서 편집 펴주시겠지? 여우짓을 많이 하는 멤버. 아, 여우직까진 아닌데? 때리는 줄 알았어. 여우직. 이거 나간다. 이거 말하면 무조건 뒤집혀가지고. 아니, 일단 로또. 로또? 로또요? 이거 말 안 했다. 어! 얄미고의 누리고. 로또에 당첨돼도 말 안 할 것 같은 멤버. 누리고까지? 맞아. 아. 근데 왜 집에. 아, 말 안 할 것 같아. 말 안 해. 말 안 할 것 같아. 여기 끝까지 말 안 해. 아, 네. 로또 1등 당첨됐어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얼마야? 예를 들어, 50억이다. 아, 나는 말 안 해. 맞아, 말 안 해. 그거 안 하고 이 생활을 유지를 하다가 질 거야? 또 아우. 이게 내 생각이거든. 저는 시온이. 다들 이걸 소형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환웅. 제 이해가 안 가는 멤버. 맞기도 한데. 어. 봐. 가끔 제가 왜 저러지 싶은 멤버. 아니야. 환웅. 진짜 재수없는 멤버. 시원 어색한 멤버. 아, 전 서거요. 다들 나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응. 비주얼? 사실 시원인 거지. 모든 사람들 다 서거라고 생각할 정도면 서거 형이 무조건 4차원 아니야? 시원이가 말을 안 해서 이럴 거라고 생각해서 시원을 뽑았어. 생각보다 단체 생활을 못할 것 같은 사람.
우리가 나이가 많이 있어지고 언젠가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할 수 없어. 근데 언젠가 나이가 먹고 반응! 이걸 하게 될 거야. 반응! 결혼? 결혼을 제일 늦게 할 것 같은 멤버. 오 아니야. 결혼을 제일 늦게 할 것 같은 멤버. 결혼을 하면 이걸 할 수 있어. 아! 너! 아이를 싫어. 가장 못 키울 것 같은 사람. 비슷한데 접근이 좀 달라요. 한우. 뭐야? 한우. 아이를 가장 다산할 것 같은 소. 어릴 때 제일 키우기 힘들었을 것 같은 사람. 정답! 아, 어릴 적부터 육아 난이도가 제일 난이도 엄청 쉬워. 이제 어리면 정확한 의사 표현이 좀 어렵고 한데 공주가 좀 무슨 말을 안 하니까 우리 엄마도 나도 너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적 있어. 야 근데 이거 너 때문에 소원을 지키게 만들 수 있는 소원이야. 아우 질문 잘 만들었다. 됐어? 됐어 그래. 아니야 됐어. 오늘 이거 두 개 써. 됐어? 나는 서울. 내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오히려 건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생각보다 말이 많은 사람.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서영이야. 딱 봐도 나... 메이버 보면 같았다. 오? 원스 비주얼? 그거네. 조금 더 힌트를 주자면은 자립심? 얘는 무인도에 떠나도 상관없겠다. 비슷해요. 자기 밥그릇 잘 챙길 것 같은. 아 굉장히 비슷해. 자 진짜 마지막 힌트. if가 들어가야 돼요. if. 만약? 만약 연예인이 아니라면 뭐 다르게 잘 살 것 같은 사람.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만약 연예인 아니어도 다른 직업으로 잘 살 것 같은 사람. 아 같은 말을 계속. 맞아. 아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어디 연예인 아니었어도 이름 날렸을 것 같은.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거는 연예인 아니었어도 약간 이쪽 비슷한. 길을 했어야지 뭔가 대성을 할 것 같아. 이름이 알려질 것 같고 뭔가 서호영은 약간 요즘 시대에 무슨 서호영이야 과연 서호영은 다시 다들 좀 해보세요. 싫어. 내가 달린들한테 진짜 100번 1000번 얘기했던 말이야. 칭찬이다 내가. 아니야 그런 단순한 거 아닌 것 같아. 지금 나왔던 것들이 뭔가 좀 달라. 그런 한 단어가 아니야. 내가 여동생이 있다면 주기 싫은 멤버. 소개시키고 소개시키는 멤버. 진짜 애매해 지금? 나는 건이형. 아 뭔데 또? 내가 말하는 거 맞지 않아요? 나는 건이형 뭐라 했죠? 내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던 소개해주고 싶은데 가족 정답이에요. 뭐야? 건이형을 뽑았던 이유가 좀 뭐라 해야 되지? 묻는다. 동생을 좀 잘 챙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섬세함도 있기 때문에 잘 챙기지 않을까라는 스위치가 그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그게 지금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우리 원어스 처음으로 이제 일본 공연에 갔었어. 아, 나 전반적으로 그랬을 때 연습생 시절에 되게 많은 경험들 했었잖아. 왜냐면은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원어스를 홍보했을 때 그 레코드 타워 앞에서 홍보했을 때 원어스를 존나 내가 말하고 있잖아! 휴양장 말해 일본 갔을 때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같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간 것도 처음이었어. 맞아. 그래서 기억나는 게 막 다 같이 막 게임하면서 놀기도 하고 그리고 디귿자. 막 일본 편의점 같은 거 처음 가봐가지고 막 간식 같은 거 막 사 먹으면서 엄청 맞아. 막 밤새도록 막 우리끼리 깔깔대면서 놀고. 맞아. 그래도 막 그랬던 기억. 몰래 편의점 갔다 올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진짜 저희가 이제 호텔에 저희가 묵고 있으니까 매니저님이 이제 편의점을 가고 싶으면 말을 해라 같이 가자 이런데 이제 좀 저희가 늦은 새벽 시간이게 됐고 아 후딱 갔다 오면 어차피 티 안 나는데 갔다 오면 3분도 안 걸린대요. 그래서 이제 후다닥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셋이서 걸고 이제 올라갔는데 딱 앞에 매니저님이 서 있으면 진짜 웃기겠다. 띵 열렸는데 진짜 바보 싶어요. 내가 근데 아 뭔 소리야 절대 그렇지 그런 역사가 입에 물고 있었는데 앞에 있으니까 근데 멈춰서 얼마나 당황했냐면 멈춰서 이렇게 있다가 진짜 다시 엘리베이터 불이 탔잖아요. 너무 웃긴다는 건데? 건대 커먼 그라운드 있죠. 아. 근데 거기를 갈 때마다 내가 그게 다 너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렇게 팬분들한테 뭔가를 좀 드린 거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나중에 진짜 기회 되면 난 한번 해보고 싶긴 해. 또 그냥 원어스로서 또 근데 시온이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고 이제 땡볕에서 춤을 몇 곡씩 추니까 근데 진짜 멋있었어. 차로 들어가는 표정 진짜
진짜 더웠어. 왜냐면 더위를 또 나랑 제가 더위를 못 참아. 되게 더운 곳만 갔었었잖아. 나 기억나. 해가 너무 쨍쨍한 바닷가 근처 외운내가 진짜 엄청 더워. 자 이제 잘까? 굿나잇. 네? 불좀 꺼줘. 전화 그래도 어? 네가 제일 조그만데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는 해야지.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불 꺼줘. 누가 불 꺼달라고. 안 내려진 거 바이바이보. 아 근데 그거 비싼 거야. 야 이거 내 거야. 내가 꺼볼게 이걸로 끄면 이거 방송 이거 유튜브 각이야. 아 제가 얼굴 맞을 것 같아 조심해. 동주야! 아주 못 떨어져. 잘 자. 아, 진짜 재밌지. 야, 얘 뭐라 그랬다, 앉아. 동주? 아!